새해 시작과 함께 각 지자체마다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창원시는 올해 시정 역량을 광역시 승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영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역시 승격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창원 시민은 약 70만 명. 전체 108만 시민 가운데 7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었습니다. 광역시 추진 운동이 지역 내에서만 머물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상수 창원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격이 올해는 보다 전국화될 수 있도록 광폭 행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6월 이후에는 중앙정치의 국회의원들, 중앙의 국회에서 활동을 많이 제가 할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오는 7월쯤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입법을 청원하고 9월쯤에는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안 발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2017년 대선 공약에 창원 광역시 승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와 면적, 지역 내 총 생산 등에서 광역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현재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창원이 유일하다며 올해 더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광역시 문제를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이슈화를 시킬 수 있을지 올 한 해 노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